자, 그래서 요것도 계속 이어갑니다. 너는 건강에 좋은 주스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니? 이것도 능력 묻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 표현을 그러면 너는 아니, do you know? 그다음에 건강에 좋은 주스를 만들다부터 써봅시다. 건강에 주스 좋은 주스를 만들다. Make healthy 주스가 건강에 좋은 주스를 만들다인데 만드는 방법이니까 How to make healthy juice 하면 되겠죠. Do you know how to make healthy juice? 자, 그리고 이거 어차피 문법 시간에 배웠던 거죠. 이거 뭐 다른 표현으로, 이 부분 다른 표현으로 바꿔 쓰는 거 배웠죠. 맞습니까? 오케이. 뭐, 그건. 이거 같죠? 오케이. 지금 설명하려는 게. 의문사 플러스 투두, 투부정사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고 문법 시간에 배웠던 거니까 그거 써먹는 거죠. Do you know how you should make healthy juice? 같죠. 자, 요거 배웠던 문법을 이렇게 써먹는 거죠. 여러분들이 how to 부정사는 how to do,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how 주어 should 동사 원형으로 바꿔 쓸수 있다고 배웠죠. 맞습니까? 또는 뭐 만들어야 하는지 해도 되겠지만 또 만들 수 있는지. 너는 네가 어떻게 건강에 좋은 주스를 만들 수 있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should 대신에 또 can을 써도 상관없겠습니다. How you can make healthy juice? Do you know how you can make healthy juice? Do you know how you should make healthy juice?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표현. 너는 바이올린 연주할 수 있니? 라는 표현. 조동사 can 쓰면 되겠죠? 그래서 너는 연주할 수 있니? Can you play the violin? 하면 되겠죠. Can you play the violin? 뭐 같은 표현이. 너는 알고 있니? Do you know how to play the violin? 해도 되겠죠. Can you play the violin? Do you know how to play the violin? 표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너는 바이올린 연주하는 것을 잘하니?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Are you good at playing? 조심하라 했죠. The violin 해야 되겠죠. Are you good at playing the violin?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이런 표현도 가능하겠죠. 너는 훌륭한 바이올린 연주자니? 이것도 능력인 거죠. Are you a good violinist? 되겠죠. Are you a good violinist? 이것도 능력 묻는 거라고 볼수 있겠죠. 이렇게 물어봤을 때 맞다면 yes, I am 해야 되겠죠. 비동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물었을 때 맞다면 yes, I am이라고 대답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맞다면 뭐 yes I can 이겠고요. 또뭐 요거랑 또 똑같은 표현이 이 can이 능력의 can이니까 능력의 can이니까 또 똑같은 표현이 뭐가 있겠다. Are you able to play the violin? 해야 되겠죠. Are you able to play the violin? Can you play the violin? Are you good at playing the violin? 형태 주의하시고요. 이런 것들이 같은 표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의문사 플러스 투 부정사죠. 의문사 플러스 투두라고 하죠. 의문사 플러스 투두는 how to do는 how 주어 should 동사 원형 이렇게 표현으로 바꿔 쓸 수가 있다. 오케이. 그래서 너는 컴퓨터 고치는 방법을 아니? 라는 표현은 오케이. 잠만 길어봤자 너는 그것을 아니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너는 아니 라는 표현부터 시작하겠죠. 너는 아니. Do you know
뭐뭐 하는 방법, how to 컴퓨터 고치자, fix the computer 하겠죠. Do you know how to fix the computer? 요거하고 같은 표현이 뭐냐? 요 표현을 지금은 요걸 사용했죠. 요걸 사용했는데 요런 방법으로 바꿔서 표현해 본다면 너는 아니, do you know? 그다음에 how you should 또는 뭐 can도 상관없고요. How you should fix, how you can fix the computer.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Do you know how you can fix the computer? How do you know how you should fix the computer? 여기 고칠 사람이 상대방이죠. you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you가 나타났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첫 번째 대화파트의 중요한 거 첫 번째였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좋아하는 거 표현하기입니다. 좋아하는 거 표현할 때 어떻게 하느냐. 아, 케이트야, 너는 왜 건강해지기 위해서 무엇하는 것을 즐기니? 이 표현 교재에 나와 있지만 영어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름 부르죠. 케이트, 너는 즐기니? 너는 무엇을 즐기니니까 What do you enjoy 하다를 하는 것 doing이죠. What do you enjoy doing? What do you enjoy doing? 여기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덩어리입니다. 뭐 하길 즐기니? What do you enjoy doing? 그 다음에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건강해지기 위하여 To be healthy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What do you enjoy doing? To be healthy. 뭐 get 뒤에 어떤 시 써도 같은 뜻이니까 To get healthy 라든지 To become healthy 라든지 To be healthy 이렇게 쓰면 되겠죠. What do you enjoy doing? To be healthy. 네, 그랬더니 나는 나의 롱보드 타는 것을 즐긴다. 이렇게, 그러면 뭐, 나는 즐긴다. I enjoy riding my longboard. 안 되겠죠. 자, 여기도 뭐 문법적인 것 조금 들어있는데 enjoy라는 동사는 뭐를 목적으로 가진다? 동명사 목적으로 가진다는 거죠. enjoy는 대표적으로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가진 녀석이죠. What do you enjoy doing? I enjoy riding my longboard. 자, 그래서 좋아하는 거 물어볼 때 상대방에게 무엇을 하는 것을 즐기는지 궁금할 때 여기와에서 지금 이과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표현 What do you enjoy doing? 뭐 하길 즐기니? 와 같은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법적인 내용 enjoy는 목적어 자리에 뭐뭐 하다를 하는 것의 의미로 바꿔서 넣어야 할 경우에 to 부정사가 아닌 어떤 형태만을 doing의 형태만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 문법적으로 주의해야 한다. 알고 있는 내용일 거고요. 비슷한 표현 보겠습니다. What do you enjoy doing과 비슷한 표현으로는 너는 뭐 하기를 좋아하니? 이런 표현이겠죠. 그래서 너는 무엇을 하는 것을 좋아하니? 너 뭐 좋아해? What do you like? like는 성격 좋으니까 여기에는 to do가 와도 되고 doing 둘 다 상관없죠. What do you like to do? What do you like doing? 근데 이 표현에선 요거를 쓰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 이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하지만 이것을 조금 더 선호한다. What do you like to do? 넌 뭐 하는 걸 좋아해? 하지만 이 자리에 enjoy가 왔을 때 같은 표현, 거의 똑같은 표현이지만 이 자리에 enjoy를 바꿨을 때는 문법적으로 이 형태만 What do you enjoy doing? 밖에 안 된다. What do you like to do? What do you enjoy doing?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좋아하는 거 물어볼 수도 있겠죠. 네가 가장 좋아하는 할 일은 무엇이니? 자, 이거 교재에 보니까 좀 잘못됐던데요. 됐습니까? 교재에 잘못된 게 뭐냐면 교재에 이렇게 돼 있어요. 교재에 What's your favorite things to do? 이렇게 돼 있는데 야,
이게 어떻게 말이 되냐? 이게 복수형인데 이렇게 단수형으로 고쳐주세요. 또 얼레벌레 어디 설명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거 아니겠지? 참 답답합니다. 그런 친구들 보면. 여기 보면 What is your favorite? 아 여기 있다. What is의 줄임말이죠. 여기 What's your favorite things to do 했는데 이거를 지우든지. 아니면 꼭 복수형 쓰고 싶어서 것들은 무엇이니? 네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은 무엇이니? 하고 싶으면 What are your favorite things to do라고 하든지. 됐습니까? 걔는 to 부정사 형용사 주의용법이니까 요렇게 지금 대의가 되고 있죠. 대의. 네가 가장 좋아하는 할 것들. 다시 말해 그것들 그러면 비동사 are란 걸 알죠. What are your favorite things to do 하든지 한 개만 궁금하다면 What is your favorite thing to do 단수로 하든지 둘중 하나를 해야지 어떻게 대의하고 여기 지금 대의라고 해놓고 여기 is랑 같이 쓰면 어떡합니까? 교재 만드는 새끼가 어떤 새끼인지 되게 궁금하네요. 그래서 What's your favorite thing to do 이렇게 단수로 물어보든지 아니면 뭐 네가 좋아하는 것들은 무엇이니 하고 싶으면 What are your favorite things to do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이것도 좋아하는 거 물어보는 표현이다. 이렇게 이와 같은 표현들도 있다. What do you like to do? What's your favorite thing to do?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용법 문법적으로 배우니까 이렇게. 예, 뭐 네가 제일 좋아하는 뭐 음식 뭐니로 한번 응용해 볼까요? 네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뭐니로 좀 바꿔 보면 What's your favorite food to eat? 투부정사 형용사적용법 자리에 to eat을 넣으면 되겠죠? What's your favorite food to eat? 네가 먹기 위해서 뭐 제일 좋아하는 음식 뭐니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여기 활동이라는 단어를 넣어도 되겠죠? What's your favorite activity to do? 또는 뭐 이렇게 하고 싶으면 What are your favorite activities to do?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죠. 활동은 뭐니? 뭐 활동이나 뭐 것이나 thing이나 거의 같은 뜻이죠. 와 같은 표현들도 있다. 그래서 누구는 언제 학교 마친 후에 무엇 하는 것을 즐기니? 자, 이과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좋아하는 거 묻기 표현이죠. 그래서 넌뭐 하길 즐기니? 라는 표현. What do you enjoy doing? 다음에 방과 후에 after school 정도 붙여주면 되겠죠. What do you enjoy doing after school? 예. 이렇게 물었는데 여따 대고는 yes, no로 대답하면 안 됩니다. 뭐 여기다가는 뭐 I enjoy studying English 이렇게 쓰면 되겠죠. 나는 영어 공부하는 걸 즐겨. 대단하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얘기죠? 아닌가요? 그 다음에 네가 자유시간을 가지고 있을 때 책이랑 조금 다르게 했어요. 선생님 일부러 됐습니까? 이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표현들이 너무 쉽기 때문에 조금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네가 자유시간을 갖고 있을 때 너는 무엇하는 것을 좋아하니? 그럼 너뭐 하는 거 좋아해? 이렇게 가면 되겠죠? 너뭐 하는 걸 좋아하니? What do you? 왜 이래? What do you like to do? Doing 해도 된다 했고요. 그 다음에 네가 자유시간을 가지고 있을 때 When you have free time. What do you like to do when you have free time? 예, 그래서 네가 자유시간이 있다. You have free time. 네가 자유시간이 있을 때 when you have free time. 이렇게 덧붙일 수도 있겠죠. What do you like to do when you have free time? 이런 표현도 가능하고요. 자, 그
네. 요것도 이 부분 덧붙여놨습니다. 교재에 없는데. 너의 자유시간에 네가 가장 좋아하는 하는 일은 무엇이니? 교재의 오류 수정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네가 제일 좋아하는 할일 뭐니? What is? 줄여서 쓸수 있겠네요. What's your favorite thing? 투부정사 형용사 용법 to do. 그다음에 너의 자유시간에 뭐 when you have a free time 이렇게 넣을 수도 있지만 뭐 요거랑 똑같은 표현에 뭐가 가능하냐? 너의 자유시간에 in your free time 표현도 가능하죠. What's your favorite thing to do in your free time? 이런 것들 선생님이 일부러 덧붙여놨습니다.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답하는 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나는 채소 재배를 즐긴다. 특이한 취미를 갖고 있네요. 그래서 I enjoy growing vegetables. 그 다음에 내가 스트레스 받을 때 조깅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런 표현. 난 좋아한다. I like jogging. 내가 조깅 좋아한다 했죠? 내가 스트레스 받을 때 when I am stressed.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자리에 be 동사 뒤에 어떤 시를 스트레스의 뜻은 스트레스를 받는이란 어떤 시니까 be 동사 뒤에 넣어도 되겠죠. 근데 요거를 뭐 조금 변화되는 느낌, 점점 스트레스를 받아갈 때, 점점 되어간다 할때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겠죠. get 뒤에 어떤 시 오면 점점 어떤 상태가 되어가다. I like jogging and I get stressed. 뭐 like니까 이 자리에 문법적으로는 to jog의 형태도 올수 있다. I like to jog. 근데 to jog보다는 jogging을 훨씬 더 많이 쓰는 자연스러운 표현이니까 이걸 좀더 선호할 겁니다. 틀린 건 아니고요. to jog가. 그다음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사진을 찍는 것이다. 자, 교재 표현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으니까 고쳐주세요. 그래서 my favorite thing 뭐 to do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요. 뭐 교재 있으니까 my favorite thing to do is taking pictures가 좋겠죠. 교재에 a picture 돼 있는데 pictures 뭐 여기 지금 사진 찍는 것 이란 표현인데 이게 지금 보호를 하고 있죠. 보호 자리에 있는 뭐뭐 하는 것은 ing를 써도 상관없고 투부정사를 써도 상관없죠. 둘다 가능하다. My favorite thing to do is to take pictures. Taking pictures. 그 다음에 낚시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야. 낚시하는 것 피싱이죠. 마찬가지 뭐 해도 상관없다. 투 피쉬 해도 상관없습니다. Is my favorite thing to do 피싱 is my favorite thing to do. 자, 근데 지금 요거를 전부 다 지금 뭐 묻고 있는 거냐? 합의 묻고 있는 거죠. 합의. 지금 여기 내용은 합의, 취미 묻고 답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합의는 다른 표현으로서는 자유시간 활동이니까 free time activity에 대한 얘기하고 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137쪽까지 내용 정리했고, 여기 참 내가 뭐말안 했다고 문제 풀지 않는 건 아니겠죠. 여기에 당연히 숙제겠죠. 여러분들 문제 풀어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좋아하는 거 묻고 답하기, 그 다음에 잘하는지 묻고 답하기, 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지, 뭘할수 있는지, 능력 묻고 답하기 두 가지가 들어있는 대화 파트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